녹차를 어린 인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네요. 이렇게 이제 녹차밭에서 어린 녹차잎을 열심히 따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녹차잎을 뜨거운 솥에서 이렇게 덮어준대요. 덮어준다는 말은 그 온도 한 200도씨 된 뜨거운 솥에서 한 7에서 8분 정도 이렇게 덮어주나 봐요.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 손으로 비벼주는 어떤 그런 유념 과정을 겪게 된대요. 덮은 과정 후에 찻잎을 비비는 것을 유념이라고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찻잎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압력하는 그 시간과 압력의 정도를 잘 조절해 줘야 한다고 해요. 그리고 그것을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잘 말려줘야 된대요. 자연 속에서 잘 말리게 되면은 유념이 끝나게 되면은 따뜻한 햇살, 그 다음에 가마솥에 불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, 건조 후에는 가마솥에 약한 불로 두세 시간 정도 볶아주고 이것을 갖다가 완성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건조를 자연스럽게 잘 말리고 한다면은 가마솥에서 약한 불로 두세 시간 정도 볶아주면서 녹차 향을 갖다가 거기에 더해주는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신선한 녹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죠. 이것은 누가 만드셨지? 여기 지금 손영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. 또도와 녹차마을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녹차 만드는 과정을 예쁘게 인형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방금 볼 수가 있었어요. 녹차 만드는 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지는데, 가능하면 커피보다는 우리가 녹차를 잘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을 그 산업화를 잘 시키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